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참 이상한 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께서 어떤 믿는 개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얘기하신다. 교회는 지역교회거든요. 그 당시에 지역교회 일곱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시험의 때 너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이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환란입니다. 거기를 명쾌하겠다. 다시 말해서 휴거를 지키겠다. 참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이게 열린 문을 두었다. 휴거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열려 있기 때문에 휴거의 문은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게 닫히는 날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서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필라델피아라는 뜻은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의 사랑. 이것은 1500년, 서기 1500년에서 1900년까지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때부터 이제 1800년대 말부터 슬슬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휴거 전에 배교가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사를 모르게 되면 배교가 어떻게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교가 무엇인지 우리 개역에는 배도라고 되어 있죠. 배도라는 것은 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말이 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배도, 그러니까 말씀 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만큼 이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리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라는 그러한 곳으로 갔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축복을 받을 때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도 해주셔가지고 산업혁명이나 농업혁명이나 과학혁명 등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서 발전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치하에서 말이죠. 그 영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땅끝까지 전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캐톨릭을 받아들이고 타락했을 때 그들은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홍콩까지 뺏기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좀 틀리고 좀 변개되고 그렇게 해도 이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캐리, 윌리엄 캐리라든가 또 미얀마에 간 저드슨, 또 고포드, 그 다음에 허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 리빙스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열린 문, 문이 열렸죠. 복음 전파의 문도 열렸고 휴거의 문도 열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가 교회는 닫힌 문의 교회입니다. 꽉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다. 너희가 내 말을, 인내 말을 지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옵니다. 이 말씀을 지켰다. 이 교회는 그 1611년에 영국에서 제임스 왕 때 authorized version, 즉 쉽게 요즘 말로 하면 킹 제임스 성경을 펴내죠. 이것은 1500년에서 1900년까지의 그 종교 개혁을 하였던 그 기간이죠. 그래서 이 바른 말씀을 이들이 지켰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884년에 와서 가톨릭이 지하로 들어가서 리바이즈 버전을 만들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켰습니다. 변개시켜가지고 리바이즈 버전, 개혁 성경을 만들었고 미국은 190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만들었고 이것도 가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자기네 교리에 맞게 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성경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성경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배교하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날은 휴거거든요. 그 후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건 분명히 배교가 있고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환난이 나오면서 그 적그리스도 나타난다는 건데 개혁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약을 모르니까 다니엘서의 성도들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만 성도가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이 제일 먼저 성도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하실 때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난 이 성도 그러면 자꾸 크리스찬을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인내를 받고 한때 두때 반때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환난에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르면 또 성경이 바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구원받고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 믿음 가는데 지장이 없지만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정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토시 하나만 틀려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경계시킴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수많은 성경이 나서 팔아먹죠. 성경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팔아먹으면은 엄청난 이득을 취합니다. 한국에 뭐 천만이 성도라는데 500만만 사도 500만부 팔려면 이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바꾸느냐, 찬송가를. 그거 한번 해놓으면 다 사야 되니까 그 돈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배경, 성경을 왜 자꾸 바꿨는가. 영어 성경만 해도 90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여기 지금 자칭 유대인이 또 나옵니다. 분명히 이건 뭐죠? 가톨릭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히틀러와 연합해가지고 유대인을 말살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죽여도 좋다. 우리가 유대인이다. 우리가 베드로를 계승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톨릭이 1500년에서 1900년 기간에 점점 이 사람들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 엄청난 전도자가 나오니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이들이 몸둘 바를 몰랐죠. 완전히 이제 끝나는 것처럼 생각이 됐을 때 이 바티칸은 무엇을 했느냐?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성경을 변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 나무에서 남은 생명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지식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리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마귀는 와가지고 그 나무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먹지 말라는 한 나무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쳐다보게 됐고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그것을 결국 먹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더릭은 거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 시대, 도아드레 교회 시대 그 핍박하던 그 기세는 다 없어지고 그 담대한 성령 충만한 종들이 나와서 외치니까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들이 밖에 다 나와서 외치잖아요. 그럼 꼼짝을 못해요. 다 교회 안에 틀어박혀서 그렇지 밖에 나가서 외치게 되면 그 장소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은 복음 전파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말이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했습니다. 의의 전파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효과를 봐야 된다. 전도하면 효과. 몇 명이 교회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전파. 전파는 완웨이입니다. 외길이죠. 쌍방이 아닙니다. 이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에이 전도해도 안 된대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우린 전파자예요. 전파자. 그냥 입만 벌리면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막 그냥 전도자를 전도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요. 1900년경에 와가지고는 순간적으로요. 교황들이 완전히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캐토릭의 문을 닫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교황들이 결정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원문을 로마 카톨릭 그 사본 그것으로 대체했죠. 그래서 1884년에 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하고 개역한 성경 그것이 나온 이후부터 결국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뉴자가 붙은 성경, 뉴자가 붙은 성경은 여러분 뉴에이지라고 보면 돼요. 가장 타락한 성경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그 번역한 여자가 비버리라는 여자인데 목사입니다. 근데 동성연애자, 레즈비언이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거 돈케어예요. 아 이거 읽기가 쉽다. 어린아이들 전부 NIV 읽죠. 저도 처음 모르고 구원받았을 때 뭐 제일 읽기 쉬우니까 NIV부터 사가지고 읽었어요. 영어로. 한국말 영어로 이렇게 된 거.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에 뉴자 붙은 게 다 뉴에이지라고 보면 돼요. 그 성경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로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을 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 하나님을 3인칭 대명사로 나오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내가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죠. 스가랴서 12장 봐도 그들이 찌른 나를 쳐다보고 돼 있는데 개역이나 다른 모든 성경에는 찌른 그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안 믿죠. 제가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유대인을 전도할 때 이게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토라 가지고 전도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성경은 다 대중방송 바꿔놓으니까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뉴 에이지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흐려놨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면 이게 그렇지 예수님이지. 왜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요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질 않아요. 나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님 어떻게 된 거야? 성령님 뭐 이렇게 나오죠? 믿을 수 없어요. 왜? 성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만큼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한마디 말씀을 바꿔놓을 때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지금 엄청난 많은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걸 다시 공부하면서 몇 년을 틀어박혔어요.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이것을 그냥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눈이 빠질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이 성경을 하나요?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이 다르네 이게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 이제는 많이 전파됐죠. 많이 전파돼서 이 말씀으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깨달은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바꿔놓으면서 리바이즈 버전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다시 캐토릭이 교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참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였어요. 중세 한국시대는 말이죠. 그런 때입니다. 자, 결국은 이때부터 라오디게 교회가 나타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시발점.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결국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활동할 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지만은 그 지하 속에서 캐도릭이 다시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로마가 지배하게 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캐토릭이 지금 이렇게 부상한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것을 볼 때 이제 큰 바벨론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거짓 선지자로 이제 활동할 날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사실 이때 그 여러 가지 그 지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 영적으로 부흥이 될 때요. 또 반대편으로 어둠의 그림자들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 마귀도 같이 역사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발견했죠. 그때 많은 탐험가들 말이죠. 마젤란이라든가 뭐 발바 이런 사람들 극지방을 탐험했고 위대한 음악가들 나왔죠. 바하, 브람스, 뭐 베토벤, 바그너 이런 사람 나왔죠. 그들 그 크리스찬 음악이 특히 할렐루야 말이죠. 할렐루야 그거 핸델의 미사 같은 거 말이죠. 그거는 정말 그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걸 부릅니까? 얼마나 은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감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그 마틴 루터는 그 마틴 루터가 만든 독일어 성경과 그 제임스 왕 때 만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세계 도처에 있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이 땅에 축복이 쏟아졌던 거죠. 그래서 카톨릭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이죠. 또 마귀의 역사는 무신론이 나오게 되고 공산주의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학문들 특별히 그 다윈 얘기하는 진화론 같은 거 이런 것이 나타났죠. 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났죠. 그러나 수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가톨릭과 완전히 단절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참고적으로 마틴 루터는 독일 광부의 아들로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그곳에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512년에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또 1571년 10월 31일에 그 면제부 판매 대항에 우리 잘 알죠? 면제부 구원받으려면 면제부 사야 된다. 여기 항의에서 95개의 반박문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심 선언을 했어요. 누구 앞에서 하는가 하면은 그 신부들, 교황들, 주교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캐토릭의 무리 앞에서 어떻게 선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선언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전한 것도 정직한 것도 아니기에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제가 서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양심 선언을 했어요. 파문당했죠, 물론.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 서방 세계에 영향을 참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 당시에 독일의 이 마틴 루터 성경이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뭐라는가 하면 교황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지옥의 전하님 이렇게 불렀어요. 지옥의 전하님. 그리고 거룩한 아버지를 얘기하지 않고 사악한 지옥의 아버지시여 그랬다고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요즘 그런 사람 없죠.
얼마나 교회가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찌빈글이라든가 존칼빈 같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존칼빈은 무천년주의자였어요. 가톨릭의 영향을 받고 결국은 그도 나중에는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500명을요 십자가에서 화형시켜버렸어요. 칼빈이. 요즘에 아는 사람은 좀 알더라고요. 요즘에 알더라고요. 저도 뭐 어릴 때 뭐 목사님들 설교가 하는데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보다도 칼빈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속으로 이게 칼빈이 총 이름인데 자꾸 칼빈이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예. 그만큼 그 사람의 말을 더 강단에서 강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게 우상이 된 거죠. 감리교회는 뭐 웨슬리, 장로교회는 칼빈. 사실 이게 교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교단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지 윗필드라든가 찰스빈이 같은 사람은 교단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다 갚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빛나지만, 그러나 교단을 만든 사람들은 교단이 부패하니까 그 이름마저도 퇴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타나면 안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처음에 구원받지 못했다가 모라비안 교도들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됐죠. 조지 윗필드 같은 사람 말이죠. 유명한 이 사람은 뭐 그냥 한 5,000명 있는 공원에서 설교할 때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전하고요. 5,000명인데 소리를 얼마나 질러야 됩니까? 목이 나중에 터지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예. 요한 웨슬리, 그 와이프가 막 그냥 핍박을 해가지고 막 그냥 보통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죠. 예. 그렇게 나오지만 이 사람은 그 설교할 때 막 카톨릭 교도들이 막 돌멩이를 던지고요. 그 다음에 그는 동정녀 마리아 상이 있는 거기서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카톨릭 교도가요 그를 밀쳐버리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 웨슬레에게 돌을 던졌는데 자기가 맞아버렸어요. 예. 그리고 웨슬레 입을 막으려는 사람은 손이 찢어진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만큼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담대하게 나가면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담대하게 나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죽고자 하면 사는데 다 살려고 몸을 움츠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윗필드 같은 사람만 뚱뚱한 사람인데 이 사람 그냥 공원에서 밖에서 다 옛날에는 전부 밖에서 설교했어요. 밖에서. 여러분 설교라는 건 말이죠. 사실 밖에서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그러나 안 하니까 핍박을 안 받죠. 어떤 사내가 총을 겨눴어요. 입 닥치지 않으면 말이야 머리를 날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10여 분을 또 설교하고 있었어요. 막 그냥 총을 윗필드 코에다 대고 막 그냥 눈에다 대고 막 귀에다 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방아쇠를 탁 당겼는데 결국은 그게 팍팍해가지고 자기 손만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때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시험의 때를 명쾌하겠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면류관을 받은 교회입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라.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어요. 구원은 잃어보지 않지만은 면류관 이 유업은 빼앗길 수 있죠. 그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요 설교하면요 조용조용히 말씀만 읽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 막 그냥 눈이 열려가지고 지옥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떨어지려고 막 교회 그냥 기둥을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 잘 알죠. 찰스피니 같은 사람. 찰스피니 같은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의 그 자서전으로 쓴 걸 읽어봤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가니까 목사 설교 들으니까 자기보다도 못하더래요. 세상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그 법학도였고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일했는데 아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니까 창피해가지고 내려와서 쳤나. 둘째 날 또 올라가서 내가 오늘은 꼭 만나겠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신나지 만나자고 외마디 소리를 막 질렀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히 내려가지고요. 킹잼 성경 한 권 딱 들고 복음전으로 다녔습니다. 어느 지역에 복음전으로 갔어요. 시골 동네죠. 갔더니 뭐 사람들이 막 그냥 서로 욕을 하고 막 그래요. 쌍욕을 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되냐 그랬는데 이제 교회 가서 집회하러 갔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와있더래요. 그 교인들이더래.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 야, 너 이 교회 하면 문 닫으라고 그러더래.
여러분, 오늘부로 이 교회 문 닫습니다. 여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랬대요. 막 쌍욕을 하면서 다 나갔더래요. 그래서, 아이, 주님 나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러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밤새도록 말해요. 그 다음날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더니 나가 떨어지고 다 회개하더래요. 그 당시에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병 고치는 데 가서 할렐루야 그런 거 있어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미지근하고 얼마나 냉랭하고 바리새인들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아유 바리새인들인데 안 간다고, 위선자들인데 안 간다고 그러죠.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이 앉을 자리에 한 군데 남아있다고,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 아시죠? 이 사람이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 들은 다음에 그러더래요. 당신 설교하는데 세어보니까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 뭐 수없이 많이 나왔다. 뭐 84번인가 뭐 그랬다고 그래요. 84번. 예?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는가 하면은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내 혀 좀 보시오 그랬다고. 내 혀 좀 보시라고. 어? 나는 내 혀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당신의 혀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84번이나 틀렸으니 참 보통 방신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렇게 역사를 했죠. 뭐 뒤에 여러분 토레이라는 분이 알죠? 토레이. 옛날 돌아가신 분 말고 그 아버지 되는 분 말이죠. 아래 토레이 같은 이런 사람들. 다 천천년 또 지옥불. 지옥에 간다. 어? 지옥불에 저주받는다.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 전부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를 하면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폴 워시도 그런 얘기 했죠. 거듭나는 것은 이거는 슈퍼 내추럴이다. 이거는 정말 이 초자연적인 거다. 사람이 거듭나는 게 이게 초자연적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태도라도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낳습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거고 이거야말로 정말 보통 기적이 아니죠. 전 이걸 경험했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완전히 이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거듭난 게 슈퍼내추럴, 무슨 뭐 요즘에 뭐 슈퍼내추럴 뭐 그냥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사와 표적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건 자꾸 그걸 보러 다니려고 그래 사람들이 속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병을 고쳐줬대. 그래서 헌금을 그 사람한테 보낸대. 한국까지 보낸대. 어떤 권사님들 말이에요. 아, 이거 뭐, 주님이 고쳐준 거 아니야. 아,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말이지. 예? 예. 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거듭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조지 뮬리아 잘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 예. 이 사람이 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죠.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고아들 수백 명을 앉혀놓고, 거기다가 포크하고 나이프 올려놓고 말이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식사기도 하자. 그리고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한 분은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빵을 실은 트럭이 지나가다가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서 그냥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땅에 떨어지니까 못 먹게 되니까 고아원에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 있던 일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하니까. 아멘?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아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일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리빙스톤 있잖아요. 리빙스톤은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평생 한 명도 구원 못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응답을 안 했어요. 근데 그가 죽었을 때요, 사람들이 그 심장을 도려내가지고요, 태우고 그랬어요. 그가 죽을 때 침상에서요, 이교도들, 듣지 않는 이교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어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전파한 것을 통해서 그걸 없애지 않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또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쏘가야 사람들. 어떤 효과. 이 세상 공부 때문에 문제야 이게. 무슨 효과. 숫자적인 어떤 거. 이걸 자꾸 생각해. 하나님의 명령만 하면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될까 안 될까 이걸 생각하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예? 통계학을 배워가지고 그런가. 라고. 예. 여러분 빌리 선데라는 사람 아십니까 혹시? 이 사람은 미국 프로 야구 선수였어요. 아메리칸 리그예요. 근데 이 사람의 기록이요. 지금까지도 이걸 넘은 사람이 없대요. 이 사람은 맨발로 뛰었대요. 맨발로. 신을 안 신고. 근데 이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1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대요. 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던가 이걸 알 수 있고 지금 시대에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1900년이 지나면서 배교가 시작된 거예요. 1800년 말부터. 그래가지고 캐톨릭이 다시 등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캐토릭 안에 들어가 있고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니까 모르고 있어요. 사도란 말만 듣고 그러고 있어요. 이 당시에 그 필리그레암 목사를 전도한 모르드게 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필리그레암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그 철학자들,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때 이단 종파들 있죠. 안식교나 여호와증인이나 이런 이단 종파들이 또 많이 나왔죠. 성령의 역사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위로 구원 얻는 이런 그 제7일 예수 재림교, 그러니까 안식교도 이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1885년에 그 개역성경이 번역되어가지고 그 킹제임스 성경과 대치시켜버렸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결국은 내려막길을 걷게 된 거죠. 그래서 트렌트 종교회 여러분 아시죠? 1546년에 생긴 이 트렌트 종교회에서 그 교리서를 발표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캐톨릭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렇게 그들이 저주를 했는데 그렇게 저주한다고 우리가 저주를 받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자칭 뇌제라고 하는 하지만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드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알게 하리라. 그 당시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교황들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잘못된 것을 전파하고 바른 성경을 전파하고요. 캐토릭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떤 분이 캐톨릭 정체를 막 하니까 어떤 선교사 있어요. 그분은 캐톨릭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캐톨릭 학교에 벨기에인가 스웨덴인가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정체를 드러내니까 누가 여기 와서 설교하니까 누가 그랬어요. 아이 선교사님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 경호원도 데리고 다니지 않겠냐고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담대하게 전할 때 원수가 물러가고 비실비실 할 때 등을 보일 때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지는요. 완전히 전신인데 하나 안 가리는 곳이 있어요. 등 뒤는 안 가렸어요. 절대 뒤로 물었으면 안 돼요. 옛날 신라시대 화랑도도 말이죠. 임전부태라죠. 죽으면 죽었지 절대 후퇴 안 한다. 이런 세상 사람도 그런 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후퇴하게 등을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요즘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도 많아야 되고 교회도 크게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도 튼튼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적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 일하게 하죠. 오히려 육신이 더 편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다 그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경건이 이익이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뭐가 잘 되는 것이다. 재정도 튼튼하고, 그 다음에 자식도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이것이 경건의 이익이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지만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바리 내가 만물의 찍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죽었다고 살아났어요. 그 죽었다고 살아나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병원 가지 않고 자기를 돌로 친 도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교회를 방문해서 말이죠.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너희가 많은 환난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은 무슨 안수해가지고 병을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능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시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사도바리나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 약함이죠. 그게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해 뭐 눈이 나빴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건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육신적으로 연약한 거죠. 육신의 가시니까요. 사단이 그걸 갖다 놓게 허락한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에 이마에 땅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를 때에 너를 지키겠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이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빌립보 교회가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배교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배교가 다 끝이 나고 이제는 무르익어서 휴거가 뭐 2011년이다 뭐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오늘이라도 휴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죠? 휴거가 언제일까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 이제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잘못하다 보면 그것만 기다리고 그런 말씀만 자꾸 듣기 싶어하는데 그러나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형제 사랑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덤든 것이다.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다가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올라오라면 아멘 그러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정해놓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2011년, 2012년 이렇게 막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가능해요. 그때 안 되면 어떨 거예요. 또 날짜는 안 정했다고 막 그래 또 요즘에. 날짜는 안 정했다 막 주장해. 그게 그거예요. 따져보면. 자기 터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오늘 오셔도 괜찮다. 옛날 우리 참 100년 전 이때 목사님들은 너무나 고생이 많으니까요. 고생이 많으니까. 저녁 노을이 뻘개져도 아, 오늘 주님 오실까? 그날 아침 되면은 아, 오늘 오실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죠? 오늘 오실까? 이렇게 기다리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 수가 있죠. 아무리 가까운 시기라도 정해놓으면 이게 꼭 낙심이 되고 사단의 올무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마리가 정말 때가 다 됐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오늘이라도 오신다는 생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을 돌보고요. 어디 문제 있는 사람이 없는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가 이거를 돌보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누가 잘못할지라도 사랑으로 덮을 때 이 교회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시험의 때를 면하는 교회. 참 이상한 게 필라델피아 교회만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교회 단위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다루지만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다루는데 교회에 편지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 단위로 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했다면 또 이단이라고 그럴 거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교회 천사에게 편지했으니까 이 교회